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 대비를 안 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경제 위기가 와도 위기 극복은 합니다. 위기의 강한민족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과연 그럴까? 위기의 강한민족?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의 강한민족이라고 생각됩니까?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위기의 강한민족 맞거든요. 근데 전국민이 위기에 강합니까? 아니면 일반 서민들이 위기에 강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 말을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위기에 강하다고?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위기에 쓰러지고 위기에 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엄청 많았는데, 제가 뭐 경제 위기 얘기하면 항상 저런 댓글이 달려요. 우리나라 위기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한강의 기적인 나라다, 새마을운동의 역사가 있다, 이런 기적의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할 것이다, 그동안 잘 극복했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더라도 경제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데미지 입었습니다. 데미지 많이 입었어요. 엄청 많이 입었습니다. IMF 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진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 같은 거안 구해지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단칸방 이사하고. 위기 강했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2002년 카드 대란 사건 일어날 때도 그 신용불량자분들이 위기를 딛고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 못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위기에 강한 거 맞습니까? 약합니다. 지금 위기가 안 왔음에도 약해 보이는 사람들, 위기가 아님에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위기가 오면 극복 못하는 사람 수두빼빼기입니다. 무슨 위기에 강한 거야? 저는 어떤 사람이 위기에 강하냐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만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갑자기 위기에 강한 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안 돼. 위기가 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기에 강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될까요? 자본주의에서 위기라는 게 뭐예요? 돈 벌기 힘들어지고, 돈 모으기 힘들어지고, 돈 없는 사람 힘들게 살고, 일자리 같은 거 구하기 힘들어지고, 점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게 위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겪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위기 아니에요? 그 위기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 아니야? 객관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봐. 현금 없고 빚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위기에 강하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버틸 수가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터진다고 없던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만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드래곤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만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만화에서 나온 내용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만화에서 나온 게뭐 기적 같은 게 일어나도 만화는 만화일 뿐이잖아. 우리 현실을 사는 거고. 이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란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극복하기 힘들다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점점 사정이 더안 좋아지면서 점점 나락하고 점점 힘들게 살고 점점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존엄성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끼니 걱정, 일자리 걱정, 미래 걱정하면서 사는 거야.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어떤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 있잖아요. 제가 스타를 많이 비유하잖아. 아무리 있잖아요. 프로게이머가 스타 실력이 좋아도 4도로를 모르고 있다 당하잖아요. 그러면 못 막습니다. 4도로를 알고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건 차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에서 보면 운영도 있지만 날빌이 있어, 날빌. 날빌이 뭐예요? 통하면 이기고 안 통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날빌들이 스타에 많죠. 그래서 재미가 많아요.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찰 못 가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상태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비는 어떻게 돼요? 제 아무리 프로게이머여도 못 막아 이게. 4드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4드론도 있고 뭐 파이브레 벙커링도 있고요. 그리고 저그 땡이드라도 있습니다. 땡이드라도 있잖아요. 히드라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캐논을 받고 있어야 돼요. 캐논이 다 완성돼야 됩니다. 히드라 코앞에 온거 확인하고 갑자기 캐논 지으면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제 아무리 프로게임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위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미 그런 공격을 막을 만한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돼. 미리 예측을 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막을 만한 자원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돈. 버틸 수 있을 만한. 지금 뭐 돈도 없고, 그 돈을 벌 만한 확실한 직업군도 아니고, 그리고 멘탈 근성이 부족한데 어떻게 위기에 강하다는 거죠?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앞으로 왜 위기에 강하지 않은 건지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겁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만 강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강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약합니다. 옛날부터 약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위기를 맞이하면 나는 진짜 아무짝에 별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준비. 시간 남을 때 아직 안 좋아지기 전에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소비 같은 것도 좀 줄이시고 빚 있으면 갚으시고 그리고 헛돈 쓰지 말고요. 아시겠죠? 위기는 준비되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상태에서 못 막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경제위기 오면 확실히 구분이 갈 겁니다. 땀 흘리며 준비한 자와 허세 부린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요. 사실 땀 흘려 준비해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태평양에 산 분들보다 낫습니다. 난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그 빚이 많은 분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빚 갚는 거 점점 힘들어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점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점점 경쟁이 치워지고 있고 쿠팡 자체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죠.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은 단지 쿠팡 플렉스 일하는 거 가지고는 못 갚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빚은 사람들이 점점 빚을 못 갚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빚을 져놓고서. 그리고 전부 자산이 없어요. 자산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자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요, 지금 와가지고 손쓸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소비에 늪에 빠진 분들은 놔두세요, 그냥. 제대로 살게 내버려두십시오. 준비할 사람은 준비하면 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태평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연재해 같은 것도 한번 겪어본 적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재해도 한번 뭐집 이제 물에 잠기고 재산 피해보고 힘들게 살고 이래봐. 그러면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위기도 일종의 자연재해죠. 경제가 준 재해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경제 재해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다 되겠지. 대비를 해도 아예 피해를 안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비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하고 피해를 제대로 따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가벼운 그냥 긁힘의 상처가 있는 거하고 피해 봤을 경우에 팔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급소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허세 부린 자들보다는 땀 흘려 준비한 자의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땀 흘려 고생하고 경제가 안 좋아진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포지션에 서야 됩니다. 근데 땀 흘려 준비한 쪽의 포지션에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져도 휘청이지 않는 강인한 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뭐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 이제 준비한 사람과 안 준비한 사람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겠죠. 아무튼 여러분,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무조건 준비한 쪽의 입장에 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